네, 안녕하세요. 저희 2022년도 환경공학 실전모의고사에 지금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 실전모의고사는 총 8회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8회 시험 문제에서 뭐 모의고사 그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뭐 강의하시는 분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모의고사가 동형모의고사랑은 달리 실전모의고사다 보니까 실제로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변별력 있는 문제들도 수록하려고 했으나 어쨌든 지금은 저희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시험 문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거 위주로 이제 문제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제 단원별이라든지 기초예별 모의고사에서 보신 문제들과 비슷한 유형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이외에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는 맞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한 번, 두번 나왔던 문제들의 출제 빈도가 다시 높아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놓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맞아야 되는 점수는 제가 보기에는 90점 정도는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래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제 무작위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1회 모의고사에 1번부터 보시면, 그리고 이제 먼저 수업을 듣기 전에 미리 풀어 오셔야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COH8O2N이네요. 조류네요. 그쵸? 그래서 조류가 57mg per liter가 있을 때 1단계에서는 탄소는 CO2로 되고 질소는 암모니아를 생성을 한대요. 그래서 이 조류를 유기물로 보는 거고 그 유기물이 분해됐을 때그 분해 과정을 설명을 한 거고요. 만약 2단계에서 암모니아가 아질산염을 거쳐서 질산염으로 완전히 산화했다면 이론적 산소 요구량은 얼마인가? 이 반응식만 여러분들이 개수만 잘 맞추면 푸실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요 문제에서 요구를 하는 요구 조건에 따라서 1단계, 2단계를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하고 한꺼번에 또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1단계에서는 COH8O2N이라고 하는 조류가 산화가 되어서 C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H는 H2O, 질소는 암모니아,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이 암모니아가 NH3가 산소랑 반응해서 아질산 이온을 거쳐서 질산 이온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질소 같은 경우에는 NO3-로 질산 이온으로 수소는 H2O로 이렇게 반응된 거를 두 개를 합해 놓은 것이 총괄 반응식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1단계, 2단계를 나눠서 설명을 하지만 그러면은 속도가 느리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문제 반응식을 한꺼번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꺼번에 쓸수 있는 방법을. 일단 위에 있는 것부터 보시면 개수 한번 맞춰볼까요? 위에 있는 거 보시면 탄소가 5개니까 OCO2가 될 것이고, 그쵸? 그리고 질소를 먼저 맞추셔야지 수소를 나중에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질소가 하나가 있고 여기 붙어있는 수소가 있으니까 수소 3개를 빼주면 여기는 수소 5개가 남죠. 마찬가지로 여기가 5개가 돼야 되니까 2분의 5가 돼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탄소와 수소와 질소를 다 맞추고 나서 산소는 생성된 산소를 기준으로 반응되는 산소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산소가 지금 여기 10개,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5. 통분해서 계산하면 2분의 25가 되거든요. 맞죠? 생성된 산소가 2분의 25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2분의 25가 돼야 돼요. 그럼 2분의 25에서 여기 있는 두 개를 빼줘야 되니까 2분의 4를 빼주면 2분의 21. 여기서 x 곱하기 2한 것이 2분의 21이 돼야 되니까 x는 얼마예요? 4분의 21이 되겠죠? 그래서 x는 4분의 21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2단계에서는 암모니아는 산소랑 반응해서 질산 이온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반응식에서는 질소도 하나하나, 그 다음에 수소는 여기 3개가 있는데 여기 수소가 2개가 있으니까 수소 이온은 HNO3로 이렇게 결합해서 쓰던가 아니면 수소 이온을 이렇게 별도로 써줘도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별도로 써주시고
그럼 수소수도 맞으니까 산소수 맞추면 몇 O2예요? 암모니아 성질소를 완벽하게 질산화를 시키는데 2몰의 산소가 필요한 거니까 그대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반응식을 두 개를 합해요. 합하면 여기 있는 암모니아와 암모니아 지워주고 나머지는 다 더해주시면 COH8O2N 얘가 2분의 4니까 4분의 25 O2가 될 것이고 OCO2